따뜻해 이렇게 너와 내가 아득히 서로를 바라볼 때면 차갑던 맘이 조금씩 녹아내려 그때 우린 아무것도 상관없을 것만 같아서 모든 게 좋았었어 조금씩 시간이 흘러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내 시간은 그대로 멈춘 듯해 거지런히 놓여있는 옷들마저도 네 손길이 다 있는데 그래서 난 이렇게 그대로 두고 노려해 따뜻해 이렇게 너와 내가 아득히 서로를 바라볼 때면 차갑던 맘이 조금씩 녹아내려 그때 우린 아무것도 상관없을 것만 같아서 좋았었어 뭐가 그렇게 즐거웠는지 자꾸만 생각나 그때의 우리 따뜻해 이렇게 너와 내가 특히 서로를 바라볼 때면 차갑던 맘이 한없이 녹아내려 그때 우린 아무것도 상관없을 것만 같아서 모든 게 좋았었어 한 밤에 나란히 누워 나누었던 얘기들 그 기억은 그대로 두어 놓으려 해 들어오세요 적재의 야간 작업실입니다 늦게 찾아오는 계절 여름엔 모든 것들이 짙고 깊은 것 같은데 우리 감정들도 그럴까? 어디야? 지금 뭐해?
놓지 않으려고 참아온 그 많은 날들 무너질 것 같아. 지금 여름밤 야간작업실. 안녕하세요. 야간작업실의 호스트 적재입니다. 오늘의 첫 곡 슈가볼의 여름밤 탓이었습니다. 여름 한가운데 목요일 밤이에요. 덥고 습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들 평온한 밤 보내고 계실까요? 각자 지금 어디에서 뭘 하면서 또 어떤 감정들을 안고 야간작업실을 듣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깡깡 소리님입니다. 집에서 혼술 중이에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집에서 혼자 있는데 슬쩍 땡기더라고요. 맥주 한 잔이지만 에어컨 살짝 틀어놓고 야간 작업실 들으면서 홀짝홀짝 거리고 있는데 요거 괜찮네요. 예전엔 사람 때문에 술을 마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만도 아닌가 봅니다. 네, 혼술하고 계시는군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딱이죠. 깡깡소리님한테는요. 이분한테는 스타벅스에서 카라멜 마키아또 보내드립니다. 활력님입니다. 제가 원래 진짜 한 체력 한 튼튼한 애였는데 요즘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잠 좀 못 자고 하면 체력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비타민계의 에르메스라는 그 비타민 오소몰인가 보다 구입해 보았습니다. 쌩쌩한 정신으로 야간 작업실 듣고 말 거예요 라고. 네, 그거 뭐 많이들 요즘에 먹고 선물해주고 하더라고요. 네, 엄청 시던데. 맛있게 잘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요, 베스킨에서 파인트 아이스크림 보내드립니다.
오늘 있었던 일, 생각했던 것들 야간 작업실로 보내주세요. 샵 7117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보 용료 한 통에 100원입니다. 야간 작업실 말머리와 불리고 싶은 닉네임도 잊지 마세요. 네, 목요일에 야간 작업실은 기타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피네스큐의 Roses 들으면서 기타 챙겨 넣을게요. 밤이 좋은 이유, 적재와 기타 등등 부재 니기타 내기타입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의 신청곡과 기타 한 대면 뭐든 칠 수 있어 이런 코너인데 뭐 우선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타 관련된 사연들 좀 볼게요. 나는야 기타 박사님입니다. 엄마랑 슈퍼밴드 보는데 기타 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밴더다, 뮤직맨이다, 마틴이다 이러고 저분은 하모닉스가 좋네, 비오르트 잘하네 이러면서 음악 중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대단하다고 했어요. 이게 다 야간 작업실에 기타 등등 덕분이에요. 네,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그래도 많은 정보를 얻었나봐요. 네,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요, 베스킨 그래서 네, 패밀리 아이스크림 보내드립니다. 쉑터 기타 등등 님입니다.
얼마 전 경품 추첨에 당첨돼서 60만 원 상당의 쉑터 기타 픽업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어쿠스틱 기타를 이제 막 6개월 쳤거든요. 그것도 그냥 취미로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분 좋게 받은 거라서 잘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일렉 기타를 새로 사야 하는 걸까요? 어쿠스틱 기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알못에 아직은 기알못이라 적재님께 여쭙니다. 정말 팔지 않고 잘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쉑터 기타 픽업을 받았다고 해서 쉑터에서 어쿠스틱 픽업을 만드나 했는데 일렉 픽업 맞네요. 일렉 픽업을 쓰려면 일렉 기타가 있어야 되는데 어쿠스틱 기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렉 기타 픽업이라서 방법이 없고 일렉 기타 굳이 치고 싶지 않다면 그 뭐 뮤울 같은 데나 중고로 파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팔지 않고 사용하고 싶다면 일렉을 사야 되는데 보통 일렉 기타에는 픽업이 다 꽂혀 있는 상태로 나오니까 그걸 쓰려면 또 픽업을 뜯어서 다시 설치하고 납땜도 해야 되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한테 그냥 파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쉑터 기타도 이렇게 뭐 많이 쓰는 아주 대중화된 기타는 아닌데 거기다가 또 픽업을 선물해 준 뭐 어디 악기점 추첨하셨나 봐요. 대박이다. 픽업이 60만 원짜리면 상당히 비싼 건데. 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기념으로 갖고 있어도 되고요. 언젠가 또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요. 던킨에서 도넛 6개 팩 보내드릴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니기타 내기타 한번 볼게요. 봉봉주세요님입니다. 제가 약간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기타 명곡 하면 산타나의 스무스가 생각이 납니다. 적기천이 기타를 얹으면 어떤 느낌이 될지 궁금합니다. 살짝 얹어주시면 안 될까요? 스무스는 그쵸, 이 노래인데
오랜만에 듣네요. 산타나의 스무스였고요. 봉봉 주세요님한테는 봉봉 주세요라고 한 거 보니까 아몬드 봉봉 말씀하신 거잖아요. 베스킨에서 파인트 아이스크림 보내드립니다. 별의별 적재님이에요. 첫 소절 들으면 바로 아는 추억의 팝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존 맥클레인의 맞죠? 맥클레인? 맥클린? 맥클레인? 빈센트. 요즘 같은 날씨면 캠핑 가서 밤하늘 보며 별 보러 가자랑 이 곡 무한 반복하고 싶어지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회사 집 회사 집의 연속이라는 거 대리만족이라도 할 수 있게 기타 등등을 살짝 얹어주세요. 잭스트. 아니 기타 등등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게 모르는 노래들을 자꾸 따면서 해야 되니까 쉽지 않네요. 아무튼 들어볼까요?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ing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in Weathered faces lined in pain Are sooth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 you But still your love was true And when no hope was left in sight On that starry, starry night You took your life as lovers often do But I could have told you, Vincent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Starry, starry night Portraits hung in empty halls Frameless heads on nameless walls With eyes that watch the world and can't forget Like the strangers that you've met The ragged men in ragged clothes A silver thorn, a bloody rose Lie crushed and broken on the virgin snow Now I think I know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re not listening still Perhaps They never will.
명곡입니다. 명곡을 망친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별의별 작재님한테는요. 던킨에서요. 던킨에서 도너츠 10개 팩 보내드립니다. 죽도록 사랑했다님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냉정해요. 저는 제가 그 사람을 영원히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5년 전쯤 됐을 때는 아 이게 내 마지막 사랑이구나 했는데 결국 새로운 사랑이 또 오더라고요. 한 사랑은 헌 사랑은 새 사랑을 잊지 못한다더니 제가 딱 그 꼴인데 변한 내 마음이 왠지 서운해서 이 노래를 듣고 펑펑 울었어요. 적스트가 한번 얹어주시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울고 훌훌 털어보내려고 합니다.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이요. 들어볼까요? 가 맞네. 하나 있고 아. 하나 있는 그곳이 내 오랜 밤이었어. 사랑해란 말이 머뭇거리어도 거짓은 없었어. 듣는 게 좋다. 우린 서로에게 깊어져 있었고 난 그게 두려워.
악뮤의 오랜날 오랜밤 들었고요. 네, 보따리 보내드려야죠.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는요, 스타벅스에서 쿨 서머 콜드브루 세트 보내드립니다. 아이작 엘리엇의 룸메이트 듣고 다시 올게요. Waking up alone, I guess this how it goes. That's a start, we drift apart. Then the next thing you know, you're barely holding on, and you don't know what is wrong. You're tired of sleeping back to back. You miss the feeling that you had. Are we lovers or we roommates? Are we riding our own ways? Not the only thing that we share is the two place. Are we lovers or roommates? Are we lovers or we roommates? Are we waiting for it to break? Not the only thing that we share is the two place. Are we lovers or roommates? Tell me, girl, if it's too late. Are we lovers or roommates? Tell me, girl, if it's too late. Are we lovers or roommates? Waking up alone, I guess flight mode is on. Cause now we talk just like we are 30,000 feet apart. We were so busy changing, we forgot just how amazing we had it. They would take it all for granted. Are we lovers or we're roommates? Are we riding our own ways? Not the only thing that we share is the two place. Are we lovers or roommates? Are we lovers or we roommates? Are we waiting for it to break? Not the only thing that we share is the two place. Are we lovers or roommates? Tell me, girl, if it's too late. Are we lovers or roommates? Tell me, girl, if it's too late. Are we lovers or roommates? Tell me, girl, if it's too late.작업실. 네, 기타 한 대와 여러분의 사연으로 목요일 밤을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적재와 기타 등등 부재 네 기타 네 기타. 네, 신진대사님입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뮤지션이 있어요.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좋길래 적스테에게 소개할 겸 기타 언기도 가능할까 해서 신청을 해봅니다. 패더 엘리아스의 Loving You Girl이네요. 들어볼까요? Loving you girl is such a lonely feeling. Whatever I say or do, I'll always be lost in you. When you told me forevermore, I must have been dreaming. This picture of you and me, wasn't it meant to be? Jump into a cab on 59th Street. Said to the driver, make it right. Staring to the rain outside the window, cause I don't know, but I wish I knew, baby, where you are tonight. Loving you, girl, is such a lonely feeling. Whatever I say or do, I'll always be lost in you. When you told me forevermore, I must have been dreaming. This picture of you. House way out in Brooklyn, and in the middle of July we had a fight. Now I'm looking at this little tent on my pillow, and I don't know, but I wish I knew, baby, where you are tonight. Loving you, girl, is such a lonely feeling. Whatever I see you do, I'll always be lost in you.
you told me forevermore. I must have been dreaming. This picture of you and me wasn't it meant to be. 노래 좋다. 신진대사님한테는요 던킨에서 만원권 보내드립니다. 네, 호떡스 사랑스님입니다. 저는 나우를 헤이즈님 덕분에 알게 됐거든요. 그렇게 적스트까지 만나게 됐네요. 헤이즈 일기 호떡스의 해프노연도 가능할까요? 호스트 콜라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거 아, 호떡이 헤이즈 씨 닉네임이구나. 그래요.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기타 보기는? 호떡스 사랑스님한테는요 스타벅스에서 바닐라 크림 콜드브루 보내드립니다.
야작베베님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야간 작업실에 깜짝 호스트를 했던 몬스타엑스 IM님의 팬입니다. 그 후로 야작실을 쭉 듣다가 기타를 얹어주신다길래 저희의 이 곡도 신청해봅니다. 지난번에 스탠드업도 너무 잘 들었어요. 하얀 소녀의 적재님이 기타 얹어주시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이거 보내줬습니다. 하얀 소녀 한번 들어볼까요? 야작베베님한테는요 베스킨에서요 파인트 아이스크림 보내드립니다. 나를 뚫고 지나가요 님입니다. 야간 작업실과도 인연이 있는 우리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가 컴백했어요. 이번에 나온 앨범 전곡이 다 좋지만 저는 4번 트랙 네가 원했던 것들이 좋더라고요. 이 곡에 적스트님 기타 연주 가능할까요? 라고 한번 들어볼게요. 도대체 왜 그때 몰랐던 건가
코드가 너무 많아서 얹을 수가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아, 나를 뚫고 지나가면 죄송해요. 네, 보따리 보내드릴게요. 네, 이분께는 죄송하니까 던킨도너츠 10개 팩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기타 등등 이렇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목요일 기타 등등 계속 되니까요,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고요. 노래 듣고 오늘도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로 돌아오겠습니다. Just stop you crying, it's a sign of the times. Welcome to the final show. Hope you're wearing your best clothes. You can't bribe the door on your way to the sky. You look pretty good down here, but you ain't really good. We never learned we've been here before. Why are we always stuck and running from the bullet?
제 야간 작업실. 오늘도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엄청난 말을 들었다. 선배님 요즘에 그러면 젊은 꼰대라는 말 들어요. 뒷목에 쏴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후배 앞에선 하하 그래 하고 웃어 넘겼지만 아직까지도 저 말이 계속 생각나서 그 어떤 일에도 집중이 되지 않는다. 나는 투철한 애사심을 갖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실적이라든지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 회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잠깐이야 쉴 수 있지만 가만히 앉아 멍 때리면서 돈 버는 것보단 할 일을 찾아서 하고 버는 게 좋다. 그래야 월급이 더 기쁘게 느껴지니까. 그런데 후배는 이런 마음이 젊은 꼰대라고 했다. 와, 어렵다. 요즘 세상의 기준. 나도 모르게 내가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던 오늘도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간 작업실. 내가 진짜 님의 오늘도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제이콥의 Stuck in My Ways였습니다. 네, 뭐 양쪽에 선배 사연 보내주신 분이랑 후배 분이랑 다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회사에 뭐 일에 큰 욕심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일 열심히 해서
월급을 더 기쁘게 가져가려는 마음이 사실 저는 더 좋긴 한데 뭐 나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뭐. 네. 나우보따리에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스타벅스에서요. 스타벅스에서 스타벅스 텀블러 어디 갔지? 텀블러 어디 갔죠? 텀블러가 있었는데 없어졌나? 있었는데 없나? 네. 헤리티지 텀블러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있다면 야간 작업실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7117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보 용량 한 통에 100원이고요. 야간 작업실 말머리 달고 불리고 싶은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세요. 네, 오늘 야간 작업실 문 닫을 시간입니다. 내일은 그분들이 다시 오십니다. 야간 작업실에서 전설의 레전드를 쓰셨던 분들이죠. 한사랑 산악회 네 분과 함께합니다. 네, 우리 보남형 승호 형 준피 암호준도 함께하고요. 내일 7분과 함께하는 생방송 야간 작업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끝곡은 자인의 바이브즈예요. 안녕히 주무세요. Yeah.